장성철 교수께서 국민의힘 얘기를 지난주 하셨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오늘 또 다른 관심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윤석열 선대위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사람이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후 들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래 그림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점에 있고 바로 그 밑에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뭐 밑이라고 하긴 그렇겠네요. 이 총괄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잠정 거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거부하는 상황이 왔고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이 사람 세 사람은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장 교수님 결국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맡지 않기로 했네요. 그게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것 같고, 아직은 무조건 안올 거야 라고 배제해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들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할 생각이 없다. 본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한길, 김병준 씨를 영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기까지는 기분이 나빴는데, 어제 이런 생각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랑 또 김종인 위원장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장제원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서 일설에 의하면 막 무릎 꿇고, 아,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잘못했습니다. 비판 많이 해가지고 심기를 어그랬대로 죄송합니다. 라고 빌었다라고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상당히 소문이 나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냈냐면, 그리고 내지 않았냐면, 나는 김병준, 김한길,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 아니면은 나는 후보가 영입을 하겠다고 하니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어.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다 그냥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 예, 그냥 김종인 위원장도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안한거 보면은 일단 김병준, 김한길 이두 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것 같은데 제일 큰 핵심이 장제원 의원 같아요. 장제원 의원을 김종인 위원장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 후보는 비서실장으로 지금 데려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교회 바로 옆에 가서 같이 예배도 보고 그렇죠, 그 사진. 예, 그래가지고 무척 화를 많이 내셨다라는 후일담을 얘기를 들었는데 장제원 의원권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번 선대위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처음부터 합류하는 모양새로 갈 거냐, 아니면은 총괄선대위원장은 일단은 공백으로 두고 출발을 시킬 거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상황을 두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을 살펴보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민주당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전 대표였죠. 그 시절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적이 자택으로 찾아가서 다시 메시고 나온 기억도 좀 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합류 가능성, 늦게라도.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 등장할 때 보면 식고초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정권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후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전 위원장을 그냥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정권을 주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왜 진즉에 차고 나가지 않았나. 뭐랄까요. 킹 되고 싶어 했던 분이 마지막으로 킹메이커는 한번 좀 하고 정계를 떠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자존심까지 구겨가며 지금까지 뭐 김병준, 김한길 정도까지는 사실 국민통합이 맨 처음에 만든다고 할때 김한길 전 대표 뭐 모시고 온다는 말 나왔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자기가 의지대로 관철시켰어요. 그러면 최소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뭔가를 모시고 오는 모양새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준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난 나로부터 정권을 행사해서 내 직할로 움직이게 상황실장까지 쫙 가는 그런 체제를 원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들어줬잖아요. 근데 결국 비서실장 했던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갖다가 끼워놓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제원 의원까지 내가 제일 싫어한다는 사람까지 거기다 넣으면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게 해야 되죠? 그냥 김종인이란 이름만 갖다 얹어놓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일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밖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후보보다 지금은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민주당은 지나치게 후보가 안 보여서 문제고 국민의힘은 너무 후보가 보여서 문제라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왜 이렇게 외부 인사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합니까?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경력도 짧고 예. 정책적인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도 다른 후보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미 토론 과정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일종의 굉장히 안정감 있는 노련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일종의 반문연대든 아니면은 정권교체 여론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제3지대 확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를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결국 후보가 다 만드는 그림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후보가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구도를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좀 이렇게 모시고 오는 모양새라도 돼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면 결국은 거기서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구도예요. 근데 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세 명의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올드보이라고 얘기한다는데 세 명의 정치인을 갖다 놓고 도대체 뭘 혁신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정감만 추구하려고 하는 건가? 가치가 뭔가? 뭐 이런 생각밖에 사실은 안 들어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혁신을 그분들로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는 통합, 화합 이런 걸 하겠다. 외연확장. 그냥 진영의 외연확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혁신을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분이 아직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설득하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보다 넓은 외연확장은 그분을 통해서 하고 혁신도 그분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선대위와 국민의힘 선대위가 똑같지만 좀 달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낮잖아요. 따라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드형, 통합형 선대위를 하면은 이건 안 돼요.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하게, 횡적으로는 짧게, 종적으로는 좀 직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선대위가 바뀌어 나가야 되고 국민의힘은 통합형으로 메모드 선대위를 해도 괜찮은 이유가 지지율이 앞서 나가고 있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으니까 예. 그래 다 우리들 모두 모여서 정권교체 합시다. 다 품는 선대위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KSOI 여론조사처럼 정말 지지율이 다시 붙게 되면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선대위를 재구성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각일 수도 있다. 제가 그러니까 지지율은 계속 네네네. 변화하는 거잖아요. 제가 착각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짧게 듣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착각할 수도 있는 거다. 지지율은 계속 맞아요. 그 변화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동안에는 최근 몇 주 사이의 얘기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섰었어요. 근데 그 몇 주 사이에 아 우리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아 우리는 메모드급으로 가면 돼. 그냥 지지율 굳히기로 들어가면은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그냥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고 네네. 봐야 되는 거죠. 비슷한 얘기를 앞서서 장성철 교수께서 여론조사 분석할 때 해주셨고요. 일단 민주당에서 그 김한길 전 대표가 이제 지금 선대위에 들어와서 김한길 위원장이 돼서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사실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창당 전문가다. 우상호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혹시 국민의힘이 대선 전에 재창당 수준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좀 했었고 아까 그분에 대해서도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정당 파괴자, 배신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파괴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정당을 항상 재창당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건데 진영에서 저렇게 다른 진영으로 넘어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선거 공학적으로 야,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면 우리한테 사람이 모이는구나. 우리에게 새가 모이는구나. 우리가 정권 교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새 시대를 위한 무슨 통합이니 혁신이니 이런 거보다는 야, 그냥 민주당 측 인사도 정권 교체가 될것 같으니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는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론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당 최고위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회의를 주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거 6주기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빗대면서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을 다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국민을 속인 사람들, 또 앞으로도 국민을 기망과 공작으로서 또 선동으로서 세뇌로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국민 재산을 빼앗아서 이것이 아주 성공적인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서 배를 불린 사람들, 대장동 게이트 주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처럼 결코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재명 후보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또 우기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왜냐하면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주범은 감옥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절대 지칭한 적은 또 없다고 또 이렇게 또 국민의힘 인사들은 우기던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감옥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계속 주범 얘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여유 부릴 때는 아니에요. 이 의혹 제기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계속 끌고 가면 이 계속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건 이슈가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은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결국은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저는 특검 요구 수용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뭐 서로 간에 줄다리기는 있겠지만 특검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야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부실하게 했다고 하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아니 뭐 무슨 수사 부실하게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실했다고 하는 정황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에 1,100억 원이나 대출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법 대출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그 알선을 중간에서 했던 사람이 돈을 받았던 거. 이 부분은 오히려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할 때그 드러나가지고 결국 사법처리 받았던 거예요. 그때 왜 그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모 씨란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검이잖아요. 그럼 박전 특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그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 준 사람이 김만배 기자라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근데 윤석열 부친 집은 또 김만배 누나가 살았어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남들은 의혹투성이고 자기는 다 정당했다? 내로남불 아니고 뭐가 내로남불입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 얘기 나왔을 때 수사범이 양쪽에서 의혹 제기하는 거 전부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50억 클럽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또한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요. 네. 상당 부분 그건 여론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봐요. 이거 계속 붙들고 늘어지겠다고 가면 저는 뭐 그만큼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거난 비난하는 시간에 오늘 TV조선에 나가서 뭐 국제 포럼인가 거기에서 연설하는데 프롬프터 안 올라갔다고 2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정책적 능력이나 조금 더 길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